네, 시장을 이겨랍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들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주가는 반등하고 있는데 어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8월을 시작하면서 전망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전반적인 뭐 경기라든지 네. 당장 이제 금리 역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은 헷갈리거든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금리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어서 채권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이 그러면 과연 지속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가 금리 하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은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을 했을 때 시간을 두고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아무래도 주식이 고점을 기록한 뒤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잠깐 다시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스프레드는 좁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봤을 때 금리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경기가 완전 침체된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는 단언하긴 어렵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리스크가 상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확률 높게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예. 그런 이제 금리의 이제 하향세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과거와 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비슷하게 네. 갈 거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시각이세요? 네. 우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과거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랑 사실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물가적인 측면에서 먼저 본다면은요. 지금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물가죠. 저물가라서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거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물가는 다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사이클 자체도 사실 다릅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국면일 때. 근데 지금은 사실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고 이제 ECB 같은 경우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 역시 추가적인 금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양적 완화 국면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입니다. 그런 금리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흐름 자체도 과거에는 상당히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달러 강세 흐름은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는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달러 강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조금은 이어지긴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한데요. 당장 네.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잭슨 홀 미팅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 시장 충격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의사록 내용은 사실 별게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어도 그렇게 격화가 된 자 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리스크가 많이 커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의 입에 상당히 관심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그러면은 완화적인 기조를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이번 이제 잭슨홀 미팅의 주제 자체가 통화 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제 뭐 1%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파월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8월 초반에 8월 5일, 미국 증시는 중반에 8월 14일 날 크게 한번 변동성이 있고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반등이 있는데요. 조금 안정감을 네. 갖는 단계로 들어온 건가요?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있고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8월 말에 국내 같은 경우 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일본과 이제 문제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말에 이제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럼 9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반등을 할 수 있냐 아니면 9월 자체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라고 봤을 때는 9월 시장에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도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수적 스탠스로서 전략을 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뭐 변동성이 낮은 저변동성 주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은 이제 확실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배당주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업종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 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3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8월에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보는 것들이 사실 이런 지금 리스크 상황에서 좀 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저는 IT 소프트웨어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공유 경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7월, 8월 증시 크게 하락할 때 IT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상승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동차 쪽은 이제 실적 위주로 보셨고요. IT 소프트웨어라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가요? 네, 그런 네. 쪽 관련된 것, 예. 인터넷 관련 쪽, 그리고 뭐 게임 관련 쪽, 그리고 클라우드 쪽 이런 쪽 섹터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주가 흐름도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별하자게 되면 말씀하신 보수적 관점에서의 투자는 뭐 어느 쪽 비중이 좀 큰 건가요? 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네. 하면은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보시는 쪽으로. 게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우려 가운데 대응 전략, 반등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흐름은요. 예, 코스피는 조금 더 약보합권으로 1포인트 밀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가량 올라 있으면서 역시나 오르긴 하지만 뒷심을 좀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